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계 단체들이 모여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들은 UN 장애인권권리협약을 완전한 이행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사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시설 지원 정책 마련과 장애 성인 교육권과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들은 탈시설 정책에 관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보장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자립생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영기 한국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대표는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가 유엔 장애인권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노동권 관련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일반형 일자리로 해서 전일제와 시간제 그리고 복지형 일자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과연 이 일자리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높으냐, 정말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탈시설 지원법을 제정하고 단한 사람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박탈당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령입니다.